오늘 Q&A 제목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잡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오면 매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따르면 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했던 그 주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오늘은 몇 가지 이와 같은 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다음 주에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교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아마존 밀림에,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첫째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특별히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있잖아요. 이거 지구가 포함이 돼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하여튼 말 그대로 거의 무한대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우주. 그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자, 그럼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보다 큰 누군가가 아니면 우주보다 큰 무언가가 우주를 만들어야만 그래야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가 생기도록 만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생겨났잖아요. 그 결과가 생겼으면 그 우주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첫 번째 동인, 즉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직접적인 원인, 그 동인은 우주보다 큰 어떤 물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체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떠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또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 아,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면 그거를 만든 또 존재가 있고, 그럼 결국은 이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 만들었으면 그럼 하나님도 누가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면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때 해결책은 기원이나 시작이 있는 것에만 동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원이나 시작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이 있게 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내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속하려고 하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려고 한다. 그 얘기했더니 모세가 내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I am that I am이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아주 한국말로는 굉장히 잘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도 I am이 주어예요. I am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든 이와 같은 직접적인 어떤 존재나 아니면 어떤 것이 없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인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주가 존재하도록 만든 분이시고 그 우주가 존재하게 된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것이 열공학을 전공합니다. 열공학에는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열역학 얘기하니까 엄청 어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지무지 쉬운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은 물질 보존의 법칙 아니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온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우리 지구를 포함한 모든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달수 있다고 생각, 이런 지구, 이런 저울이 있어서 이걸 달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가 변하지 않고 에너지를 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만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만 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 가서 뭐 10만 원 하고 이제 개소리는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액체 상태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엔진에서 막 연소를 일으키나 하면 저 뒤에 배기가스로서 가스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액체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거운 게 들어갔는데 끝에 가니까 저 배기가스로 나오니 처음에 10kg 넣은 게 이게 1kg로 나오는 거니까 9kg는 어디로 없어졌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온 우주를 잴수 있는 저울에 이렇게 놓고 하면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고 이런 건다 변했어도 물질 자체를 가져다가 이거 전체 무게를 재면 똑같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가 있었어요. 이전 우주 공간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 이 토탈 에너지 중에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들고 무용한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토탈, 전체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열역학체의 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자,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6천 년 전쯤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런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 이걸 다 합쳐서 무게가 에이톤이라고 나왔다 그러세요. 에이톤.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 지금부터 천년 전에도 무게가 얼마일까요? 에이톤. 지금부터 2천 년 전에도 무게가 얼마야? 에이톤. 그렇죠? 그래서 에이톤으로 쭉 가다가 가면 여기 시간이 0이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몇 톤이에요? 에이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에이톤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많은 학자들이 빅뱅을 이야기해요. 그게 기원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말. 그 빅뱅을 일으킨 데 필요한 그 에너지. 그렇죠? 빅뱅이라고 하는 건이 우주 공간의 모든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게 요만한 콩알만한 데다 들어있다가 이게 뻥하고 빅뱅 펑하고 터져갖고 그래서 지금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여기 이 콩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은 어디서 나왔냐. 이게 나온 이후에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질량도 보존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에너지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 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순간 영원 속에 거하던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그다음에 지구와 그다음에 시간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는 열역학적 일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보존이 되고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일 자체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 땅과 우주 공간에 물질이 존재하고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런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이런 것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인이 있어야 된다. 그 동인이 하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주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커피 잔에다가 뜨거운 원두 커피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오면은 그 원두커피 80도씨짜리가 그대로 80도씨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 오면 주변에 있는 이 온도하고 똑같이 23도가 될까요? 그거는 미국에서도 23도. 그렇죠? 중국에서도 23도. 어디, 아프리카 할거 없이 다그 주변 온도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이런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 절대 위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뉴턴이 사과나무에서의 사과는 밑으로만 떨어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법칙이 있어요. 성경은 천동설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지동설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지구는 딱 24시간 되면 딱 똑같은 데 돌아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갔고 그 24시간만 딱 되면 그러면 딱 위치에 돌아와요. 또 365일만 되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전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딱그 위치에 꼭 돌아와요. 그 유니버설한 그와 같은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이 이 세상 우주 공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유명한 노벨상 그 수상자 리차드 파인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연계, 이 우주에 있는 이런 자연 세계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교하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다. 물론 불신자 입장에서는 미스테리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서 어떻게 365일만 되면 딱 다시 돌아오고 24시간만 되면 이게 딱 돌아오고 그렇죠? 물체는 딱 넣으면 밑으로만 떨어지고 이상하게 그렇죠? 이거 자체가 미스테리다. 노벨상 받은 유명한 과학 같은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법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물리학자가 세상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법칙과 규칙을 보고는 이건 기적이요 미스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적이요 미스터리냐? 우리 한번 이 지구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어떤 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지구의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중력이 있어야 뭐가 형성이 되냐? 대기권이 형성이 돼요. 제가 가서 이제 또 과학을 좀 찾아보느라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옛날에 다 공부한 건데, 가서 보니까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에 가서 보니까 여기 10km, 여기서 땅에서도 10km까지는 대류권이고, 한 50km까지는 성층권이고, 그래서 대기권 자체가 약 1000k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균일 대기권이 있고,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다 배우게 돼요. 균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산소, 질소, 그다음에 argon,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그럼 그게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균일한 대기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숨 쉬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균일한 대기권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 지상에서부터 80km 정도까지는 대기권에 들어있는 이 가스들의 성분이 균일해요. 어느 정도로 균일하냐? 질소가 약 78%, 산소가 21%, 나머지가 1%. 이렇게 돼서 균일해요. 만일에 이게 조성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산소가 50%, 질소가 50%, 이런 방식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대기권이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냐? 지구가 지금의 딱요 사이즈에, 그 다음에 중력이 있어서 이걸 딱 잡아당기는 요게, 요걸 해야만 대기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 안에 가서 보면 뭐 목성, 수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수성이라고 하는, 머큐리라고 하는 그런 별이 있어요. 그 지구보다 작습니다. 이게 지구보다 작으면 대기권이 형성이 안 돼요. 대기권이 형성이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체가 살수 없는 거예요. 또 지구보다 크면, 예를 들어 주피터, 목성같이 크게 되면 자유수소가 많이 존재하게 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가 있는 이 공기를 지금 숨 쉬고 있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려면 지구는 딱요 사이즈에, 그 다음 여기 지금 중력, 이거는 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 대기권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저쪽에 태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0.1%라도 지금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녹아버리고 다 타고 말거든요. 0.1% 얘기하는 거예요. 0.1%는 뒤로 물러난다. 어떻게? 다 얼어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거리가 딱 유지가 돼야, 그래야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 얼음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기적 가운데 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음껏 먹는 게 뭐냐?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인공위성이다, 우주 왕복선이다, 그렇죠? 뭐 우주 탐험선이다 지금 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서 지금 보내오는 게 뭐야? 어느 별에 보니까 물이 있는 흔적이 있는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 수많은 돈을 해서 깡통을 쏘아 올렸는데, 쏘아서 깡통이 가서 지금 발견하고 온게 어느 별에 가니까 물이 있는 흔적이 있다. 이게 엄청난 발견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물이 뭐 무궁무진하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우주 공간에 어디 가서 물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물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 하는데 거기에다가 500조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물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마시는 물 자체가 기적이다.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3분의 2가 물이다. 제가 이제 열역학을 가르칩니다. 열역학을 가르치면 이제 비등점, 끓는 점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는 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가서 잘 생각해 봐요. 겨울이 됐어요. 우리 인하대학교에 가면 거기 인경호라고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거기 잉어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큰 잉어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얼잖아요. 얼어서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그래요. 근데 왜 잉어가 죽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호수가 깊이가 이만큼 되는데 이게 얼었단 말이에요. 땡땡 얼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막 타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가서 봄에 가면 잉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왜, 에? 왜 잉어는 죽지 않나? 묘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물은 밀도, 비중이 이렇게 있는데, 비중이 4도씨 물이 가장 비중,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4도씨는 얼지 않는 물이죠. 얼지 않는 물이 맨 밑에 가 있어요. 알겠죠? 맨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질 않는 거예요, 이 밑부분은. 만일에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온다 그러면 모든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4도씨 물이 가장 무겁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 호수 밑바닥에 제일 거기는 물이 4도씨 물로 돼 있어서 절대 얼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얼지 않고 어디부터 얼어요? 저 위부터 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잉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붕어가. 이러한 기적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또, 가르치는 과목이 공기조화, 냉동 이런 걸 가르치는데, 공기조화, 냉동을 하면, 그러면 그 공기조화기 안에, 우리가 지금 에어컨 이렇게 하면 그 에어컨 안에 냉동작용을 일으키는 냉매라고 하는 그런 작동 유체를 써야 돼요.
그 작동 유체를 보통 옛날엔 프레온 가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프레온 가스라고 들어봤죠? 우리말로는 프레온 가스. 이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붕괴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 고등학교 뭐 대학교 졸업하려고 하는 논술 쓰고 그러려면 거기에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이 프레온 가스, 이 오존층 붕괴에 대한 논하시. 이게 논술 제목이라 웬만한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존층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표면이, 이게 지구가 있을 때 표면에서부터 약 5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해요. 성층권. 그런데 이 성층권 여기에 가서 보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매우 얇은 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그냥 이게 지구만 있는 것 같은데 지구에서부터 50km 되는데 이거 전체가 오존층이라는 막으로 또 하나의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요게 두께가 얼마쯤 되냐? 이게 대기 이 지구에 있는 이와 같은 압력으로 해서 환산하면 두께가 3mm 정도가 되는 오존층이 이거 전체를 덮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태양에서 이 유해한 자외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자외선 들어오는 거를 이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오존층이 다 붕괴가 돼서 없어진다, 그러면 온 인류가 금방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너무나 사람들이 이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오존층을 붕괴시킨 그런 물질들 지난 50년 유기농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남극에 엄청난 규모의 오존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존 구멍이. 오존 구멍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외선이 직접 이 땅에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고. 직접 내려오면 백내장이 생겨요. 백내장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생기니까 안데스 산맥 이런데 사냥들이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가서 눈을 보니까 다 백내장이 걸려서 낭떠러지지 않는지를 알수 없으니 그냥 다 떨어져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피부암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플랑크톤 같은 게 형성이 안 돼서 예를 들어 플랑크톤이 많이 형성이 돼야 나중에 먹이사슬 쭉 해가지고 고래까지 살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또 농작물 작황이 줄어들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오존층이라는 거 3mm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이 얇은 막이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그 미스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생길 수 있겠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이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제가 물어보니 이런 게 그냥 생길 수 있냐? 한마디로 이게 땅이 이런 게 그냥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서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 그러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지금부터 다윗이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이야. 3천년 전이야. 3천년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유일한 낙이 밤이 되면 저 하늘에 별들 보는 거야. 얼마나 대기가 하나도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저 팔레스타인의 저 들판에서 옆에서 양들은 울고 그런가 저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을 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저렇게 큰 별들 저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저 하늘들에 있는 저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 이와 같은 모든 별들이 놓여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런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어놓으신 이 모든 해와 별들 이런 모든 작품들을 내보인다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질량,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법칙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그냥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겼다는 게 이거를 설계한 분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을 갖는 거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공학을 하고 공학 박사를 해서도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냥 생겼다? 이런 건 믿음이 안 생겨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지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는 쪽에 거기에 믿음을 두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설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이든 단순한 것이든 반드시 설계를 해야만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자매님에게 자동차를 한두 개 가져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동차, 그래서 아마 우리 도성이가 쓰던 자동차인가 봐요. 이걸 지금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돌았구나. 그래서 돌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뭐라 그래요? 이건 누군가가 이 색은 노랗게 칠하고 여기는 까맣게 하고 이건 돌아가게 하고, 그렇죠? 이건 몇 센치로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유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공장에 보내서 그대로 해서 했더니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 여기 지금 마이크, 여기는 지구본, 그렇죠? 여기만 있는 성경책, 여기 있는 책상, 뭐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유용하게 쓰는 모든 게 다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야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 자동차, 핸드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핸드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어떤 사람에서 저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한 말이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지능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상대방 눈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봐. 눈이 보통 눈인가, 이게? 이게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눈처럼 저렇게 그냥 초점이 착착착착 맞고 이렇게 그냥 돌려도 막 보이, 그런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게 그냥 흙덩어리가 500억 년 지나면 눈이 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500억 년 지나면 흙덩어리가 아메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50억 년, 100억 년이 지나면 질서가 생겨서 아메바가 되고, 그렇죠?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질서가 그냥 가만히 뒀는데 점점 질서가 많은 그러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자꾸 발전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가능해요? 자, 500년 전에 남대문을 지었습니다. 어느 왕이 만들었는지 뭐, 근데 날이 갈수록 그냥 남대문이 빛이 번쩍 나고 그냥 그래갖고 지금 500년이 지나니까 500년 전부터 남대문이 더 좋아졌다. 우리 원희가 생각해도 웃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기와장도 떨어지고, 그렇죠? 예, 거기 칠해놓은 그런 그 모든 염려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500년 지나니까 10년, 20만 막아서 계속 칠해줘야 되고, 기와장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쇠퇴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처음에 질서가 있었던 것이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와 같은 법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80도씨짜리 물 그대로 두면 그 다음날 오면 이 주변의 대기하고 똑같이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역학 제2법칙은 다른 거 없어요. 쇠퇴의 법칙이에요. 쇠퇴 법칙. 질서가 있는 것이 그대로 두면 무질서한 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흙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생명이 생명체 아메바가 갑자기 되더니, 또 시간이 얼마가 지나니까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그렇죠? 또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물고기가 개구리도 되고, 맨 끝에 원숭이도 되고, 맨 끝에 사람도 되고, 이게 질서가 점점 많은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이 우주 공간 전체 어디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열역학 1법칙도 알고 있고, 열역학 제2법칙도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이와 같은 법칙에 따라서 누군가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 지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질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누군가가 설계하고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기 전에는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코드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 교육을 시킵니다. 또 우리 교회 와도 교육을 시켜요. 교육.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주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사람 몸에 세포가 있는데, 제가 또 네이버 가서 사람 몸에는 세포가 몇개 있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갓 태어난 아기는 세포가 2조 개가 있는데, 2조, 알겠죠? 근데 이게 자꾸 세포 분열해서 성인이 되면 아시아 사람은 세포가 70조 개.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이 사람들은 이게 몸이 커갖고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조. 조개가 아니라, 저기는 조개가 아니로 100조 개가 있다고요. 여러분, 100조 개. 알겠죠? 조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세포가 100조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어떤 무언가 일을 수행, 제가 저 같으면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일을 수행하기 위한 거기 필요한 지침 코드가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 또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그럼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말로 가서 맨 끝에 가서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0하고 1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01111010 이렇게 나가면서 쭉 이렇게 조합이 되는 그 조합 코드에 따라 컴퓨터가 이걸 주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합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0하고 1로만 된 걸로 조합을 만들어 그러면 뭐 무한대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컴퓨터나 노트북이, 핸드북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몸속에 이 세포가 한 100조 개가 있는데, 각각의 세포 속에도 이와 같이 0, 1, 1, 0뭐 이런 식의 코드가 들어 있어요. 그런 코드를 우리가 DNA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DNA 코드.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는 0하고 1두 가지로만 하는데, DNA는 A, T, G, C라고 하는 네 개의 화학 물질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DNA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하나에 이 화학 물질,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100조 개에 하나에 30억 개가 된다. 이건 뭐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이 DNA, 이 코드가 우리 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DNA. 좀더 정확하게는 30억 개의 DNA 코드는 우리 몸의 세포에 명령을 내려요. 그 결과 우리 몸이 지금 유지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한 세포당 DNA 코드가 30억 개가 있다. 이게 조합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두니까 흙덩어리에서 아메바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DNA 코드가 그냥 생겨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냥 ATGC 이거 네 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화학물질이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은 DNA 코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손은 녹색 풀을 먹으면 이상하게 하얀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손은 하얀 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녹색으로 된이풀 먹으면은 이상하게 소 몸에서 이 DNA 코드에 의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하얀색 우유를 만들려고 하면 그럼 하얀색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소가. 그렇죠? 귤은 이상하게, 귤, 오렌지 색깔 아시죠? 그런 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빨아본 적이나 물만 빨아먹는데 이상하게 그 오렌지에 그 아름다운 그런 컬러가 들어있고 맛이 들어있는 그거를 이 DNA 코드가 그거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까맣죠? 저거 하기 위해서 까만 거 많이 먹는 분 있어요? 저거 까만 거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까맣구나 하고 까만 거 많이 있고 이 손톱 이런 거 보면 딱딱하잖아요. 야, 손톱 하기 위해서 이거 딱딱한 걸 먹어야 되겠다고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얀 밥을 먹어도 까만 머리털이 나오고 하얀 밥을 먹어도 이게 딱딱한 뭐가 생겨요? 이 손톱이 지금 생겨나잖아요. 이빨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DNA 코드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몸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잘 때까지 모든 일이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선 과학적인 것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이런 일이 그냥 생길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설계적인 관점에서 아무 그와 같은 동인이 없는데 이런 모든 게 생겨나고 이런 모든 게 설계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슨 작용을 한다. 이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지무지하게 큰 믿음이다. 알겠죠? 예수님 믿는 건 이거에 비하면 거의 뭐 1억 분의 1 수준의 믿음만 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갓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럼 갓이 어떻다? 나는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존재하고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십니다, 아예. 지금도 한 6천 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온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시며, 그쵸?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적어라. 내가 어떤 존재다, 뭐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너희가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어준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소멸, 어느 정도 소멸이 됐지만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이거, 개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 만들잖아.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 사람이니까 만들지 걔는 못 만듭니다. 아무리 해도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내가 하늘, 우주 공간과 땅, 지구를 창조, 부에서 유로 만들었다. 내가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고는 역사를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한 구절 안에 사람이 만든 모든 헛된 이론을 격파시킬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늘 땅은 다른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은 창조자고 땅과 그다음에 하늘은 만들어졌으니까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창조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범신론, 힌두교의 범신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니까 다신론, 그렇죠? 여러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다신론 무효.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경배하는 유물론적인 이와 같은 사상은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진화론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들 때 그것의 종류대로, 그것의 종류대로,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들어서 아메바는 아메바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흙덩어리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나중에 개구리가 되고, 이건 종류가 변하는 거잖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수 없다. 시편 14편 1절에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바보라는 거예요. 여기 fool 그렇게 썼잖아요. 여기 영어로 the fool 그렇게 썼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걸다 보고도 이거 그냥 생겼어. 그렇죠? 아, 이거 흙덩어리가 오래 지나면 아메바가 돼. 아메바에서 또 오래 지나면 개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지나면 원숭이가 되고, 끝에 사람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있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 지구도 그렇고 이건 누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 차서는 이거를 인정하면 하나님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보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 이거 지구도 누가 만들어야 있고 자동차도 누가 만들어야 있고 별도 누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고 그럼 사람도 만들어야 존재할 이게 진리잖아요. 이런 진리를 자기의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무한계예요. 무한계. 여러분 그 무한계의 질량, 무한계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 무한계를 포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무한한 권능이 있어야 이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뭐라고 써요? 권능과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꽃도 보고 해도 보고 별도 보고 그렇죠? 자동차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어린아이들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개를 키우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개가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제가 개가 저만 딱 들어가면 그냥 난리지. 그냥 그렇죠? 주인이 왔다고 그렇게 반겨야 뭘 하나 얻어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왔다고 대단해요. 고양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고양이 그게 없는데 개는 엄청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딴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다. 주인 대접을 해라. 특별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접을 해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요. 허망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 예,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가 오래 지나면 아메바가 되고 오래 지나면 사람, 이게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거지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지 않을 것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마리아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그렇죠? 예, 새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가만 보니까 우주 공간이 그냥 생길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만들어 주시면 누가 설계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런 계시를 주시냐?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지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만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지문이 여기 찍힙니다. 그렇지? 지문이 찍혀요. 지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에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갈망이 있어요. 불멸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다 찾아가봐요. 아프리카니 어디 가도 내가 영원토록 불멸한다는 그런 사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누구나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불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와 같은 지식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 그게 가장 위대한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면 그거보다 더큰 계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공자, 유대교에 가면 모세. 근데 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위대한 스승, 아니면 나는 위대한 대언자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우리나라에만 몇명 있지?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다 가짜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뭐 조금 있다 20년, 30년만 지나면 거짓말로 드러날 텐데. 그렇잖아요. 무덤이 저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 인류,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 중에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번 가서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냥 죽고 그다음에 내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다.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여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곧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요.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내가 공의를 베푸는 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거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주하고 은혜 베푼 그거 100% 그대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8절 가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서 AD 90년경에 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면은 어딜 보시면 돼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 그럼 그 예수님이 100%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어디 가서 딸들이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어떻게 알수 있냐?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죄를. 기적들을 베푸는데 사람은 한 번도 하지 못한 기적을 베풀어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세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 사람을 살려내세요. 바다 위를 걸으세요. 폭풍우가 칠때 조용하라고 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지게 될때 물로 포도즙을 만드세요. 마귀들을 내쫓으세요. 마귀들을 내쫓으세요. 죽었다가 몸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누구만 할수 있어요? 누구만 할수 있는 거야,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인류가 알고 있는, 인류 가운데 태어난 이 존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I am that I am. I am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셔서 I am the light. 내가 바로 그 빛이다.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I am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I am, I am, I am, I am. 무슨 얘기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계시가 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I am이 바로 나 I am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얘기해. am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거기 나온 I am이 뭐예요? 예,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 I am that I am의 그 I am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I am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역사상에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런 걸 주장하시고 이런 걸 입증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왈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있었어요. 1967년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여러 잡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잡지의 이름이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가장 인본적이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잡지예요. 1967년에 이 왈드 박사가 그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그 제목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냐?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 다시 말해,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가고, 사람이 되고, 이게 자발적인 발생이거든요. 예, 이거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뿐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분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텔이와 다른 과학자들의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아무도 불신임, 이제 신임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게 발전돼서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 이 학자들도 조금 생각해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증거가 이런 것이 생겨나고 또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설계가 있고 그렇죠? 이걸 만든 존재가 있고 이런 건 너무나 명확한데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믿지 않기로.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이거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판단을 하고 폐기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은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잘못 만들어지고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 이 과학자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목적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 심판받아야 돼. 회개보고를 해야 돼. 난 그거 할수 없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알수 있도록, 예, 우리의 통찰력을 통해서 이런 거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양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고의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내가 이런 걸 ABCD 해서 이걸 책으로 다 적어줘야 되는 게 아니다. 너의 통찰력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뭐라 그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가 요만큼도 있고 이만큼도 있어요. 요만큼 찾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만큼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을 저만큼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부심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적인 관점, 설계적인 관점, 또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데는 철학적인 이유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셔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꾸짖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